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야! 김상진 열사야! 장준하 열사야! 김태훈 열사야! 황정아 열사야! 김익희 열사야! 김세진 열사야! 이재호 열사야! 이동수 열사야! 김경숙 열사야! 1987년도에 7월 달에 연세대학교 신촌거리 앞에서 행해졌던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입니다. 6월 10일에 그 시위 현장에서, 6월 10일 이후에 벌어졌던 연세대학교 앞에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예, 정말 그 세브란스 병원, 그 바로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거든요. 그 연세대 정문, 그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말 그 식물인간 상태, 거의 뇌사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때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 거의 광화문 광장 거의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것이 길거리 데모입니다. 예? 마을 이장들한테 동원 문자 보내가지고, 2시에 집회하니까 황교안 앞으로 나온다. 이런 게는 장애 덮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관제 데모 집회지. 이때 이익을 할 때 문성근의 아버지, 영화배우 문성근의 아버지 문익환 목사, 이 윤동주의 친구 아닙니까? 문익환 목사가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연설이요. 이게 대한민국에 기록된 뭐 5대 명연설 중에 뭐 진짜 내 마음대로 명령 짓자면 진짜 최고의 명연설이에요. 이게 1970년부터 1987년 이한열 열사에 이르기까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폭압에 쓰러졌던 그 대학생들, 노동자들 뭐 몇십 명의 이름을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연설이에요. 그게. 그게 연설이에요. 그 연 정말 막 피,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음악이 뭐야? 그날이 오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날? 1970년 이후로 87년 7월 그때 당시까지 전 국민이 빼앗겼던 자유, 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그 자유 있죠. 그걸 돌려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연설과 이한열, 그리고 87년 1월 달에 돌아가셨던 박종철 열사의 피맺힌 호소였다고. 박종철 열사가 생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 그날이 오면이 여기에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뭐 하여튼 가사가 너무 흥분을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문익환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화의 영령을, 초혼이라고 불러요. 초혼. 김소월의 시를 생각해 보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 하질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그럼 자지철이 이걸 허용했을까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간 산 위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에서 문익환 목사가 따가지고 옵니다.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 이게 김소월의 초혼입니다. 초혼이, 초혼이 뭐야?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딱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가 저기 뭐 기와집 그 기둥에 올라가든 초가집 지붕에 올라가 돼가지고 그 사람 수위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죽은 사람 이름을 해서 보호하고 막 목청 부르는 게 그게 뭐 그 종교적인 의미로는 떠나간 영혼을 그렇게라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라지만 결국 사회학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집에 방금 사람이 죽었어요. 초상났어요. 다 모이세요. 이 말이거든.
아니, 그 소리 듣고 누가 참해서 안 깨.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그 어른이 막 깔딱깔딱 하더니 막 오늘 돌아가셨네. 여보, 빨리 챙기라 가보자. 그죠? 그러니까, 막 일도 많아 죽겠는데, 막 돌아가시면 이렇게 했겠지. 이거야, 이거. 초혼.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왜? 군사 독재 정권이 보도 통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문익관 목사가 그런 거 구구절절 설명할 것 없이 초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땅을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요 강연, 2015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요 강연이 바로 그 지금 뉴시스에 있는 박정희 기자에 의해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제가 했던 이 강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맞아 역사여 열사여 강연 열려 신천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백이성 교수. 와, 또 박정희가 내 또 띄워준다고 백이성 교수.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그 윤봉기 기자도 와 있었고 이때 자그마치 73명의 수강생들이 그 신촌대 건물에 쫙 앉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이 강의가. 그때는 왜 그랬냐.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리고 뭐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를 5.18 기념에서 금지곡으로 지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스에, 이 신문 보도에도 나오는데 나는 박근혜 정권에 할 말이 많지만 그때 서대문구청에 공무원도 4명 앉아있었어. 그래갖고 뭐냐면 그때 뭐 서대문구청이라 해봐야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를 엄청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장 할 말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민주주의의 투표와 개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논란은 많이 있지만 뭐 부정투표다 뭐 논란 높이 많이 있지만 그건 미확인 사실이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찍지 않은 쪽이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와 다른 역사적 해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배제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톨스토이보다도 못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역사의 열사열을 그 외치는 장면. 이거는 이제 개량 항복인데 이건 다른 곳에서 사실은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왜 까만색 넥타이 메고 이렇게 흰 와이셔츠 이렇게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이 연설할 때 박정희 기자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집이 신촌이어갖고 거기 가서 들었대. 그래놓고 이제 이 강연을 그 강연 내용 전혀 모르고 왔다가 이 강연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끝마치고 나서 소감해서 오늘 정말 옛날 기억이 나갖고 내가 너무 감격스러웠다 강의를 들으면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까지 하면 여러분 요새 이거 왜 관심 안 가지는지 아시겠죠? 울고 싶지 않거든 요새 젊은 청년들은. 아 몰라 난 울기 싫어. 슬프기 싫어. 그럼 우울증에 빠지잖아. 나는 즐겁고 그거 할 거야.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지가 무너질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왜 방탄소년단은, 그죠? 그 방탄소년단 아주 의식이 있지요. 그 뭐냐면, 그 왜, 그 팔도강산인가 그 노래를 갖다가,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다 해서 부르잖아요. 그게 지역감정을 초월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5.18이 가져다 준, 민주화운동이 가져다 준 최악의 우리 역사의 똥찌꺼기가 지역감정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요, 인체에서 이렇게 산소를 하면 여기 찌꺼기가 남아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흡을 하면. 여기가 뭐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남는다. 맞죠? 이산화탄소는 나오지만. 나오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건 뭐야? 활성산소로서 몸 전체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얘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지역감정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시겠습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학과장님처럼 아름다운 외모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밝은 외모가. 저 옛날에 동영상 보고 완전 어두웠거든. 붉었고 이랬거든.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 다 잡았거든 내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내가 다이어트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 진짜인데. 여기 우리 무니카 보세요. 참 하, 내가 이 역사의 열사 이걸 보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틀 뒤 그는 과연 이 모습일까요? 노래를 부를까요? 간다며. 가고 나서 처리하겠다며. 5.18 광주민주화 그 기차에서 뭐냐? 오기만 해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분도 이때 언제냐면은 국무총리할 때, 국무총리할 때. 그러니까 여기 광주민주화 운동 열사께서 놀래가 쳐다보고 있잖아. 국무총리가 안 부르니까. 사랑도 명예도 그거를 내가 5월 15일에 그 신촌대 거기서 다 같이 부르자 그랬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 나는 뒤로 잠깐 빠지면 안 될까 하면서 사진 찍지 마세요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그 재창하고 막 이런 걸 갖다 동영상으로 다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동영상 찍는 사람이 그런 기술이 없었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찍는 바람에 완전히 막 이상한 뭐 GIF 파일이 돼버렸어요. 움짤이잖아, 움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움짤로 부르냐? 그래갖고 내가 참, 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가자는 거야. 시민군 대장 누가 윤상원이라는 분이. 그지?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었죠.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 항쟁이 끝나고 했던 노래예요. 이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고 이 전남대 음대 김종률 씨가 작곡을 하고 그 유명한 삼포 가는 길에 소설가 황석영 씨가 작사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일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곡을 했잖아. 이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알아서 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금지곡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기에 와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11월 12일. 2010년도 예산에 이걸 넣어달라.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시행하겠다. 보통은요. 예결특위, 자, 보세요. 법안 소위 통과되고, 각 정부 부처 설명하고, 국무회의도 뭐 이래 되고, 뭐, 그래갖고, 예, 뭐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법안 소위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예결특위까지 올라가면요.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해줘요. 아니, 그동안 싸운 게 있잖아.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해요. 이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김성식이라고 지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관악갑. 예. 이분이 그때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인데, 이 김성식이라는 분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결특위 이게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보훈처장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보통 안 될 안건은 예결특위에 올라오지도 않아. 그 전에 다 끝나. 근데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김성식 의원이. 올라오기만 해라. 내가 아주 박살내버리겠다. 이 법안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요거죠. 제목이 손대지 마라예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보훈처 차장입니다. 아, 제가 아까 다른 원님이 질의하실 때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답변을 저는 참 답답하게 들었습니다. 보훈처 차장이 아까 저 다른 원님 답변하실 때 답변하셨었나요? 예, 처장이 답변했습니다. 아. 예, 들었습니다. 예. 처장 1인자고 이상 2인자죠. 기념일에 우리 차장님 몇 번 내려가 보셨어요? 저는 그쪽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직접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출신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이 이문희한 행진 거의 매년 광주 기념일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맨 처음에 애국가를 불러요. 이건 맨 마지막에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특정 노조는 애국가 대신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금년에는 본 행사에서는 안 불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8.15 때 대통령께서 그 김대 대통령 이명박에서 내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이란 민주화, 산업화 이 큰 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보훈처장님이 답변하실 때 님을 위한 행진곡에는 광주라는 글자가 없고 올파라는 글자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씨 그리고 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영혼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영혼 결혼식. 예.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죠. 우물쭈물하잖아. 네. 전남대 출신이에요, 김종민 씨. 그리고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작사. 광주 운남동에 거주하다. 모르잖아요, 작사 작곡도 누군지. 황석영 씨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외국 전형적인 공무원이야. 정말 중도 실용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분이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으로 역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완전 명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것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광주 옛날에 가면 정말 국가 기념일이 되어서 맨 처음에 부르는 애국가 때도 목이 메고 그 맨 마지막에 국물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도 목이 맵니다. 눈물 나죠, 지금. 그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민주화, 산업화, 정부와 6.25 때 고생하신 분, 이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통합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애국가를 대신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이걸 여론조사를 하신다고요? 그 여론조사 비용 있으시면 다른 데 쓰세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도실용 노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재검토하세요. 행진곡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여론조사 부분도 그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국민들 자 봐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제가 정확히 그거를 김성식 의원이 예결 특위에서 막은 거예요. 온수 예.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면 정말 민동주의 서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민국이란 말 나옵니까? 독립운동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민동주의 서시를 계속 읽습니까? 그 젊은 초혼을 그 노래를 통해서 부르고 배우고자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국민 통합을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한나라 당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융합해서 만든 당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성식 의원이 저렇게 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저것이 이제 백지화됩니다. 사실은 저때 김성식 의원 의원실에 지금 비서관이 그때 비서관이 지금도 제가 국회 재정경제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저 질의서를 썼던 비서관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뭐냐면 저 역사에 남는 정말 질의서입니다. 저게 김성식 의원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막자 참 앞서서 나가겠다.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어디로 갔나요? 저승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국을 할 테니 산자여 따르라. 그게 광주 시민군이 그 5월 27일 날 전남도청을 지키던 그 새벽의 마음입니다. 앞서서 나갈 테니 산자여 따라오시오. 내 이름도 사랑도 남기지 않고 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군부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난 뒤에 5개월 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을 종합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기획합니다. 12.12 사태로 찬탈하니까 내란음모 사태라는 걸 그 바지 사장으로 최규하라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그냥 이제 뭐야
이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하고 막 그래서 김대중 다 엮어가지고 막 내란음모 사건이 해버려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어떻게 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김대중 대통령을, 이건 김대중 정치인은 죄가 없다 이러면서 나도 이 광주 사람, 전남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 총칼로 한번 막아보자. 왜? 저거가 총칼로 찬탈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당성이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총칼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총칼에 의해서 간 거예요. 국민의 뜻도 그냥 총칼로 하면 돼. 언론이라는 것도 총칼로 짓밟을 수 있다. 지들이 어쩔 건데. 어떻게 돼? 반발. 그 언론 통폐합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심합니다. 괜찮아. 12월 1일 날 칼라 TV 열어줘. 11월 30일에 언론 통폐합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돼? 12월 1일부터 칼라 TV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뜻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반갑지 않아요. 특히 그동안에 여배우들이 좀 이렇게 왜 화장 이렇게 하고 이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칼라 TV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계기도 하나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흑백 시대 스타가 있고 칼라 시대 스타가 있고 그렇잖아요. 참, 김성식 의원이 이 아마 지금도 아마 이 이상의 질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이상의 그거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정신만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이 사람이 한나라당에 어떻게 있었겠어요? 바른미래당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에서 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행동 못 해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놀래가 쳐다보잖아. 어떻게 국무총리가 안 부를 수가 있지? 국민 화합 차원에서 안 불렀단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나왔는데? 하는 말이 안 오지, 그냥. 이번에도 가겠대잖아요. 이틀 뒤 그는 과연 어찌할 것인가.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김용장 씨나 허장환 씨의 기자회견을 있는지도 잘 몰랐던 우리 와이프는 오늘 PPT를 담으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살살해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빠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느냐. 뭐 그 얘기는 세월호 강의 때도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오빠 살살해라. 근데 더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느끼지만은 그 이상 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했어요. 내가. 정말. 야, 참 이게 온맘 다해서 제가 추모를 합니다. 앞을 한번 보시죠. 자, 요 놈을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포비아. 제가 첫 번째 강의 때에, 첫 번째 강의, 이 가로오케 근현대 첫 번째 강의 때, 아까 그 5월 15일, 그게 한 6강 정도 되거든. 1강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용필과 80년대라는 게 1강이었어요. 그 조용필 있잖아. 한만원 이거 있잖아. 조용필. 그 조용필과 80년대, 뭐 구비 또 구비 이런 노래도 막 불러가면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토론과제를 뭘 딱 내놨냐면 그러면 80년대를 장악했던 또 한 사나이 전두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한번 토론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심리를 대변했을까요가 맞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질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답변하면 맞는 말이었을 거라고. 어떤 거냐. 이 포비아가 있는 거야. 이 포비아가.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무작정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화요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34% 그 뭐야 자유한국당 32%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조사를 발표해서 평생 들어먹을 욕을 한 주에 다 들어먹었던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오늘 32%에서 한 몇 프로 깎고 뭐 이 40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론조사를 다시 발표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밖에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 국민의 어차피 약 30%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30%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뭐냐면은 그 30%가 탄핵 때 워낙에 큰 잘못이 주어져다 보니 3%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이게. 3%까지. 그래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50% 넘게 득표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여론조사 5%의 결과가 투표에 실제 반영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반영된 거예요. 왜? 당을 한번 심판하고 싶으니까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을 이놈이 가장 몸통인데 이놈이 가장 반성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거 한번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2018년 6월 13일 엄청난 투표 결과로 나왔던 거예요. 완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Whipping Victory라는 거예요. 이거 황경 작가가 자막에 넣어줄 거예요. 아마 Whipping Victory라고 아시겠습니까? 싹쓸이 승리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웃습니까? 위핑 빅돌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온 거야. 그런데 그게 다시 한 30%, 20몇 프로 이렇게 싹 복원되기 시작하니까 저 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말고는 제가 배운 게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가? 자, 여러분. 공산주의 포비아. 포비아가 뭡니까? 소위 이거는 개인으로 말하면 노이로제고요. 이걸 한 국가 전체로 갔을 경우에는 포비아라고. 공포증이죠, 말 그대로. 집단 공포증.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급작스럽게 쳐내려왔잖아요, 김일성이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철없는 애들이 북침설을 주장해도 이거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나는 이거는 안 고쳐요, 대대손손. 명확하게 문서가 있고 우리나라 춘천에 있는 경찰관들이 12명이나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북한의 육군단하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여러분 경찰 12명이 군단하고 6시간 싸웠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 엄청난 게 그 6시간을 벌어줬다는 게 여기 군대 갔다 오시는 분 다 아실 거야. 군사작전에서 6시간의 여유를 잡는다 하는 거는요. 전체 판세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진짜. 그 사실상 이 패배의 전초가 다, 왜 이 6시간 동안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고 6시간 동안 맥아더가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트루먼도 그렇고. 자, 육영수 여사 끝내 운명. 동아일보. 저격범 제1교포 문세광. 1950년도 공산주의의 포비아하고 김일성이는 약 몇 조번에 걸쳐서 말로는 참살당했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이거는 뭐냐? 김일성을 인정하느냐, 개똥으로 여기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크게 따지고 보면. 내가 억만장자 브렌텔링 제3강에서 뭐야? 얘기했죠. 공상위와 오병감 할 때. 공상희의 네트워크에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과 김원봉 선생의 부인 박차정 대한독립군 여군 장군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 네트워크 축에도 못 끼는 새끼요, 그 새끼는. 제발 좀 김일성이 따라다니는 새끼들 그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내가 하는 말이, 그 하는 소리가 김일성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 거짓 선전에 속느냐 진실을 알고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보자. 이 남북 갈등은 그 차이고 남남 갈등은 뭐야? 5.18이에요. 5.18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남 갈등부터 봉합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남북 갈등도 어떻게 돼? 얘네들이 지금 언론을 통제당하고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저거가 지상낙원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평양 사는 애들 이런 애들 여러분들 그 저기 양선화 감독인가요? 하여튼 누구야 그 양 감독 있잖아 여자 감독 그 사람이 오사카의 조총련 아주 그 고위 간부의 딸이지요. 그래서 그 오빠 세 명이 다 북송선을 타고 갔지 않습니까? 만경봉호를 타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인가 하는 그거를 냈어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고모로서 가가지고 자기 조카 그 양선화라고 하는 애를 어렸을 때부터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양선화 엄마가 자궁후에 임신이 돼가 죽거든. 우리나라에선 자궁후에 임신이라는 건 병도 아니에요. 그 생기지도 않아요. 북한 여자들은 안 돼. 자궁후의 임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나타나는 나라 대한민국. 자궁후의 임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북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지상낙원이야. 여성들에게 임신이라는 게 북한 여성들한테는 공포라고, 공포. 장후에 임신될까 봐. 예, 그 여성의 소중한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생리대를 한 달에 일주일씩 어쩔 수 없이 차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 생리대를 비위생적으로 차고 다니니까 안 좋은 생리대, 빨아서 쓰더라도 안 좋은 생리대를 하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뭐 운동화 깔창 얘기 나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저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그런데 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리대 하나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그냥 박차정 장군도 진령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총상이 번지지만 직접적 사인은 진령입니다. 진령으로 25년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진령 왜 걸렸게? 일부 약산 김원봉을 북한에서 검열상 지냈다고 월북해서 노덕수리한테 취조받아가지고 열받아갖고 북한으로 건너갔거든. 어? 이런 짬밥도 안 되는 자식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건너갔단 말이야. 건너가가지고 검열상을 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산 김원봉을 굉장히 폄하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저 사람 잘생겼어요. 약산 김원봉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뭐냐면 화류계 병으로 죽었다. 즉 술집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성관계 하다가 성병이 옮아가지고 박차정 장군도 성병이 옮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다 내가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정말. 진짜로 박차정 장군께서 씻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 여군 대장으로서 정말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김원봉 옆에서 김원봉이 왜 26년부터 대중노사, 26년에 황포군관학교 장계석 그 학교에 왜 들어갔으며 28년부터 대중노선을 왜 걸었으며 예? 34년도에 백범, 31년도에 백범의 대한애국단을 결성하게끔 왜 만들었으며 윤봉길 의사의 그 이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그거를 왜 지원했으며 42년도에 좌우합작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와 왜 합쳤겠습니까? 다 박차정 장군 만나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마누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송경영 여사, 송미령 여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람 공산주의, 이 사람 장제스잖아요. 모태통 장제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아했다고 지원했던 게 뭐야? 박차정 장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또 드라마 이몽에서 말을 안 해. 언급 안 해. 뭐 대도 하나 이호원이 나와서 이래. 박차정 장군이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유튜브 채널에 썼잖아요. 드라마 이몽을 보시기 전에 박차정 장군을 왜 안 다루었느냐. 도대체. 어? 그래 내가 박차정 장군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하고 친구요.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서 191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 복천동에 지금 동래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복천동에 박차정 장군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윤동주의 친구가 돼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정병욱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 친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항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저 누나가 저렇게 선진 그걸 해서 나갔는데. 네. 문세광이가 바로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양선화의 할아버지. 지금 찍고 있는 그 양감독의 아빠. 그 디어 평양에서 막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조총련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아빠의 바로 부하였다고, 이 문세광이라는 놈이.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까지 조총련은 관계없다 그랬지. 그때 왜 유경수 여사가 백주대낮에 여기서 돌아가신 것도 위승복 어린이라 봐야 강원도 삼척이잖아.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거기는 원래 동해안으로 침투하잖아. 이렇게 돼. 푸에블로 사건, 뭐, 초계기 사건, 뭐, 격침 사건 해봐야 69년도에 동해상, 뭐, 북한 상공 이런 데 사용해서 서울 한가운데 지금 여러분 타워 호텔 있는 맞은편에 조선 극장, 남산 대극장 거기에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74년도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왜 축사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뛰어나와 총소리가 빵빵빵 들리더니 어떻게 돼? 박정희 대통령은 그대로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 단상 아래로 탁 숨어요. 단상에
총이 딱 맞는 거예요. 단상에 총이 맞으니까 뭐 저기 자기한테 뭐 서 있어도 맞을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노? 이태산이라는 그 관객이 뛰어나오니까 문세광이가 이걸 발을 탁 걸었다고. 발을 거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쏜 두 발의 총탄. 하나가 이렇게 넘어 이렇게 탕 쏘았고 이렇게 하면서 탕 쏘았는데 한 발이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관통합니다. 앉아 여기 유경수 여사죠. 여기 뛰어나온 이 사람이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 예. 예, 그래서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고 관객들이 이 저기 청중들이 막 그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쏜 이 총탄은 2층에 서울시립합창단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로 와 있던 장봉화라는 여자분의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돌아가셨으니까요. 장봉화 양이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분은 정말 뭐 완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렇게 해서 문세광의 어쨌든 암살은 실패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노렸으니까. 이게 완전 전국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백주재나의 서울 한복판에 그래서 이 사람이 권총을 소지했는데 경호실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그 안에까지 들어갔지? 어떻게 공항 검색을 통과했고 어떻게 들어갔지? 그때 어떻게 되노? 아, 난파 간첩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난파 간첩의 소행이라고는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생각. 이때부터 포비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간첩일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뭐 반공웅변 대회, 무슨 여성 대회, 난리도 그런 난리. 요 두 번째 요거 75년도 5월 25일입니다. 제 354차 군사 정전 위원회가 열리고 요 안에서는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떻게 돼?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어떻게 돼? 이 종갓난 새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미군하고 여기에서 대판 붙습니다. 그 군사 분계선 있잖아요.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같이 넘었던 거기. 거기에서 어떻게 돼? 이 발로 차는 모습. 누가 더 센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막. 어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가 이걸 AP통신 기자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사진을 찍었어. 이 기자도 두드리 맞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끝까지 카메라를 보호했던 거죠. 두드리 맞으면서도. 아니요 뭐 기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여기에서도 보세요. 이쪽에서 이제 발로 차는 모습이죠. 이 서 있는 사람을. 이 밖에서 이래 벌어지니까 뭐 군사정전위원회고 나발이고 막 다 중단이지 뭐. 다 중단. 뭐 중단이 지금 밖에서 대판 싸우는데 그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김일성한테 엄청 치하를 받아요 이 북한 군인들이. 아 역시 막 조선 청년의 기계를 보여주었단 말. 미제 저놈의 새끼들한테 뭐죠? 우리는 완전히 서있다 두고 또 똑같은 사건 76년도에 벌어집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요것이 직자 보니파스 대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도끼로 이 목을 그대로 찍어버린 사건. 예. 몽둥이도 때리고 도개라 이기가 어떻게 된 미군 병사 2주 뒤면은 결혼하실 건데 어. 미류나무가 시야를 가리니까 배러 갔다가 너 먼데이까지 다가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 74년, 75년, 76년 이렇게 터졌다는 거를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죠? 내 철모하고 총 다 가져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야. 라고 하는 유명한 말. 왜? 자기가 그렇게 자책했다죠. 이때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이 요거는 알고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몰라. 사람들이. 요거는 몰라. 이때부터 생긴 뭐야? 공산주의 포비아입니다. 난파 간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북한 놈들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잔인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지? 어. 그죠? 이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뭔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대학생이 아니었던, 아까 그 숫자 어딨니? 대학생이 아니었던, 이때잖아요. 70년에서 80년 사이 61만 1000명대 아니에요. 이 아니었던 대학생이라고 다 데모하는 것도 아니죠. 전체 대학생의 한 5분의 1 정도 데모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간편하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빨개이 새끼들.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 단초를 보면 김일성이가 제공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50년에 쳐들어옵니까? 그게 45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거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탈린을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오쩌둥은 계속 뒤로 비켜. 아이 그 뭐 이래.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혹한의 만주 땅에 46년부터 48년까지 그 북한의 인민 군대를 보내가지고 만주에서 장개석 군대하고 붙어가지고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군대가 북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못한단 말이야.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라고 하는 게 뭐 림뼈오라든지 뭐 임표라고 하죠. 림뼈오라든지 핑덕화이, 팽덕회, 뭐 그 추태, 주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구야? 정원라이, 주운래, 덩샤오핑, 등소평 이런 애들이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모택동이 유샤호치 유소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택동이가 그래 좋다 가자 항미 원조. 어 우리가 그 우리 정권을 수립해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제가 공상위 강의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국민당의 중국 국민당이 1911년 신해혁명부터 사실상 북벌을 통해가지고 49년까지 모든 중국을 장악했는데 그 사람이 장제스죠. 장개석입니다. 국민당이. 그 장개석이 1922년에 기용해서 1946년 1월 달에 죽을 때까지 장개석의 두뇌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중국 국민당 특무대장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정확한 직책은 조사통계국장이었던 다이리라는 사람이에요. 리테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다이리. 이 다이리가 정보부장으로서 철저하게 장개석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전 세계의 다이리의 정보원을 다 심었단 말이에요. 46년 1월 31일 상하이 상공에서 어떻게 다이리가 이 낙하산을 잘못 펴가지고 죽으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옛날에 비행기 불량으로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추락하니까 어떻게 돼? 46년 2월 달에 저원라이가 다이리가 없는 장개석은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러면서 국공내전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김일성이도 야, 잘 됐다. 다이리가 죽었다. 그죠? 스탈린도 어떻게 돼? 어우, 다이리가 죽었다. 어, 그러면 조선반도에서 전쟁 한번 해볼까. 그지? 어. 다이리가 뭐라 그랬어? 조선이 독립하고 반드시 통일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야만 중국이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 저기, 이 한반도의 분단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만주 일부를 떼주더라도, 간도를 떼주더라도, 아시겠죠? 얘가 죽었잖아요. 얘가 죽고, 장개석이가 죽고, 그래서 다이리가 어떻게 돼? 당연히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은 내가 백범 김구 당신을 내가 밀어줄 것이다. 그 약상 김원봉이는 선거로 하자. 지도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을 지목하면 뭐, 그게 뭐, 뭐야, 뭐, 왕조야, 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두환이 노태우 지명한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겠죠? 그죠? 후계자 지명을 위한 평화적 정권 교체 이런 개소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때부터 사실상의 공산당 포비아는 타이완으로 물러간 장개석 정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50년에 그렇게 하기까지 북한의 소련제 전차와 미국기를 다 데리고 왔잖아. 그럼 뭘 소련이 지원을 안 했다 그래. 말도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1974년도에 전할리를 칠 때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74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하고 그 최두선 씨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남북 적십자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후라기가 가서 제가 사실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라는 유행어까지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후락 씨가 맨날 나오다가 정보부장 나오다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와서 제가 좀 뜸했었죠. 제가 사실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유행어였어요. 어유 백이성 강사 요새 왜 강의를 하네? 제가 사실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 야, 너 왜 학교에 왜 늦었어? 제가 사실 어제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유행어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후락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 굉장히 유행어였어요.
그때 74년도하고 75년도 그때 당시 하여튼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세시봉 문화에 굉장히 젖어들면서 아까 조영남 이런 애들이 했던 그 무교동의 세시봉 카페를 하잖아요. 그 뭐 한 세시봉이라는 영화에서는 뭐 엄청 막 거대한 어떤 문제 요만했어요. 진짜로 요만했어요. 거기에 맨날 와가지고 할 일 없이 이래 앉아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조정래하고 김홍신. 그래 조영남 이야 너 지금 뭐야 소설 씁니다. 백수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조영남이 나와서 그래. 야 나는 그 둘이가 무슨 기념관까지 있대. 굉장하대. 출세했대. 그래서 김홍신은 국회의원도 했대. 뭐 이러면서 얘기해. 나는 무관심했는데 그동안. 그런 말까지 해요. 그때 윤영주, 송창식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 양희은, 김민기, 뭐 신중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바로 사회적 대유행을 가져왔던 진짜 세시봉. 한대수하고 이장희.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하늘은 또 풀어요. 강물은 또 물어요. 이걸 차지철이 뭐라고 해석하게? 대마초 폈구나, 이 새끼들이. 행복의 나라로 가자고? 대마초 피고 행복의 나라로 가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장희의 노래. 온종일 뭐, 그래서 그 후렴구가 이렇게 나와.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나와.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것도 대유행어였어요. 지금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청와대를 가르쳐주세요. 그건 너, 바로 너. 담임 선생님이 누가 떠들었어? 이러면 선생님 보고 그건 너. 막 이러고. 그 대유행이었어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사회 불건전. 뭐 권위 불복종 이래가 금지곡을 시켜버렸어요. 해피스모크라고.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라는 말을 하니까 야 세시봉 이거 밀어버려.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가 이장희하고 친하면서 소지품에 대마초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네가 엄마가 저 세상 갔다고 이러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러느냐. 뭐 그럴만하죠. 딸내미는 엄마 없어졌다고 이상한 목사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굿하고 난리 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미국에다가 문선명이 보내가지고 포교하고 난리 쳤잖아요. 사이비 새끼 보내가지고. 안 그래요? 맞죠? 아니 그런 시대였어요. 이름도 아마 선하실 거야. 박태선이하고 문선명이하고 최태민이하고 세 명. 안 그렇습니까? 그 세 명의 무당 새끼들이 그 언제 컸어요? 유신 때 다 큰 거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 피살된 이후에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갖고 김재규가 나는 왜 박정희를 쏘았나 검찰 진술서에 다 나오잖아. 내가 쏜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을 농단했다. 최태민이를 등에 업고 박근혜가 온갖 이권을 다 차지하면서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쏘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제가 그 5.18 강의는 이거보다 한 3만 배 더 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진짜 예, 박정희 기자 깜짝 놀랄 정도로 와 나도 센 줄 알았지만 저 형은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할 정도에 셌었어요. 그래서 70명이 동시에 막 주먹을 이러면서 막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래버리니까 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기자들이. 서대문 집 공무원들은 막 쫄아가지고 완전. 아니 왜냐하면 신촌대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데 못 든 거 싶어서 다른 강의는 뭐 한 5명, 3명이라고 있고요. 내 강의만 73명이었거든. 그래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뭐고 하면서. 그래서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가 6회에 걸쳐서 방송도 합니다. 그 구청 공무원들이 야, 이 사람 죽이더라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합니다.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웬만한 자료가 다 나와요. 늘어나면 어쩌려고. 자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해도요. 그 전날에 조회수를 보면 대충 구독자 수가 왜 늘었는지 줄었는지 나와요. 조회수가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구독자 수가 줄어요. 적게 집계된다고. 구독이 한 10몇만 분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 몇천 분 이렇게 늘어나면 구독자 수가 90여 명이 확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더라. 아무도 강제를 안 했잖아. 여기 그걸 보고 누가 김수철 테이프 사라고 강요한 사람 있어요? 안 사면 총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데모하라고 강요한 적 있어요? 오히려 데모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지. 강요가 아니라 늘어나니까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에요. 전두환의 최대 실수가 뭐야? 집단지성을 용인한 거예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그러고 이렇게 쭉 늘어나서 2012년에는 이제 뭐야 335만 4천 명. 이제 대학생 숫자는 마 대학생 그리고 뭐 대학생 아닌 사람도 있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전문대, 산업대, 방송통신대까지 다 포함하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82년도까지만 해도, 81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의 교육대학교는 2년제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4년제 대학으로 바꿔준 거예요. 선생무대. 교대 나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대학생이어야 되지 않겠나? 4년제 대학생이어야 이게 뭐 애들한테 좀 권위가 서고 이러지 않겠냐? 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선능력 그 1번 출구 쪽에 있는 강의실에서 요거보다 좀 더 넓습니다. 여기서 제가 돌아온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까 김성식 의원이 질의에서 뭐라고 했죠? 윤동주의 서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도 부산 고등학교 나가. 나도 부산 사람이거든. 근데 부산 고등학교 바로 앞 동네에 살았어요, 내가. 거기 대한민국이란 말 나옵니까? 독립운동이란 말이 나오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항시 그러면 다 윤동주의 서시를 생각하나요? 어째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광주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옹색한 변명을 해요. 그죠? 예. 윤동주라고 하는 게 5월 23일에 되는 강의가 되는 이유가 그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5.18 다음에 윤동주를 하느냐?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윤동주의 서시 자 보세요 이거 김소월의 초원도 그죠 문익환 목사가 활용하잖아요 문익환 목사 누구의 친구 윤동주의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김소월의 시 윤동주의 시 이런 게 뭐냐면 모든 그 저항과 어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DNA처럼 쫙 흘러내려가는 거라고요. 공산주의 포비아라는 것까지도 극복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제가 유튜브 구독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게 돼야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OECD 30개국 중에 권위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터키 빼고 터키라는 건 내가 볼 때는 뭐 이슬람 비위 맞춰주려고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고요. 터키가 뭐 에르도안인가 뭐 걔 이상한 애 하나 있어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바로 이 대목. 참, 과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귀추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틀 뒤에 노래를 불러 제낄 거냐. 노래를 알기는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뭐 봐도 알기는 해? 몰라서 못 부는 거 아니야 이거? 난 그 생각을 해요. 모르는데 어째 부르라고. 배우라고 봉고차에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배우면 될까, 아이가? 유튜브 틀어놓고 배우면 되지. 뭘, 뭐 보좌관 보고 부르라고 하고 그런 거 말라 하노. 의원도 아닌 게 보좌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5.18 그 3년 전 그 강의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래를 우리 편집실에 뭐 앞에다 배치하셔도 좋은데. 제가 정말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이분들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했잖아요. 1985년도에 노래패에 의해서 제작됐던 예, 꽃다지라고 하는 그 노래패에 의해서 제작됐던 명곡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송구스럽지만은 많은 데까지 한번 불러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불렀습니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돛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머나먼 조국 슬픔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홀씨가 되어 정말 참 눈물이 많이 나네요 진짜로 몸을 부른다 민들레의 돈으로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화의 항상 투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